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서 지난번에 그 마건포의 백조기 원투 낚시 하고 잠깐 늘렸었어요. 여기 몽산포항 이 방파제가 굉장히 깁니다. 눈감량으로는 거의 뭐한 400m 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 와서 보리멸이 잠깐 던졌는데 한 20, 30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채비를 이렇게 해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준비를 좀 하고, 오늘은 경질대를 가져왔습니다. 소위 말씀하시는 알리발 빡대라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150g, 250g 추무게가 스펙이 결정되는 게 초리대의 두께인데, 대부분 호수의 스펙 그거대로 따지면 35호에서 40호 정도 경질성을 가진 스펙입니다. 슬쩍 한번 던져봤는데 제 느낌은 40호까지는 조금 모자라고, 35호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38호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보리멸인데 대상어종이 굉장히 작은데 빡대로 되느냐, 물이라든지 풀을 봉지에 감아서 삼각대 프레임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가쪽으로 놓으면 초리대가 깔짝깔짝하면서 어심 파악되는 게 삼각대 벌린 팔의 진동으로 중간서부터 옵니다. 삼각대만 있으면 경질대도 보리멸 원투 정도 하는데 입질 파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오늘이 7월 27일 13물, 그리고 지금이 초들물이 약간 지난 시간 오후 3시가 아마 간조였을 겁니다. 연안에서 원투 낚시를 하시면 광어는 날물이고, 우럭, 놀래미, 뭐 붕장어, 보리멸, 백조기 이런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들물입니다. 보리멸 원투 하실 때 외반을 채비하셔도 되고, 두반을 채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끼시기가 편하니까. 근데 저는 5단 채비를 해왔습니다. 맨 위에 고리를 만들고 20cm부터 파이프 도래, 그걸 이용해서 30cm 단위로 5개를 했습니다. 추도 맨 끝에 20cm, 그래서 총 길이가 1m 60cm 정도 됩니다. 바늘은 보리멸 바늘 8호입니다. 목줄은 2호, 기성품인데 제가 핀도레 묶어왔어요. 14호 핀도레입니다. 아주 작죠. 그리고 원줄은 마캅사 2호, 릴은 백사장 원투용으로 윈드서프를 가져왔어요. 얜 드랙이 없는 논드랙 사양입니다. 힘줄은 8합 6호. 보리멸은 미끼 길게 끼시면 보리멸한테 먹이만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섯 조각 정도를 잘라놨는데, 길이를 말씀드리면 약 3cm? 그 정도. 한 마리를 쭉 밀어 끼워가지고 바늘 목까지 정도? 이 정도 하시고 바늘을 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남는 게약 1cm 정도. 정해진 건 없지만 제 경험상 길면 끝에만 딱 따먹고 말아요. 그리고 보리멸 이 녀석들은 애들이 약하고 작아서 그런지 대가리 부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있는 쪽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일단 외포만 한 대만 구성해 볼 거예요. 손에 좀 익었다고 하더라도 바늘이 좀 많으니까. 첫 캐스팅은 좀 가볍게. 가볍게 쳤는데 좀 많이 나가네요. 첫 캐스팅부터 세게 칠 필요는 없죠. 자, 툭 치고 한 서너 번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세게 쳐보겠습니다. 벌써 입질 오죠? 얘들은 진짜 입질이 너무 잘 와. 자, 보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당차요. 보리멸은 입질하고 막 요동치거나 하는 게 짧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경질대인데도 저 초리대를 당기면서 이 중간까지 오죠. 그 구간이 짧으니까 바로 캐스팅하고 회수하지 마시고 조금 감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녀석 걸렸어요. 낚싯대는 두 대를 가져왔고 릴도 두 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상포 구성하면 정신없어요. 차라리 채비를 3단, 4단 이렇게 해가지고 끄신발이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던진 지 5분이 채 안 됐는데 회수 한번 해보죠. 일단 한 마리 정도는 보이죠? 아이고, 입질만 하고 다 도망갔네? 한 마리. 그렇게 다 따먹었어. 와. 빨리빨리 해보세요. 느긋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게. 이 기도둑이구나. 와, 순식간에 먹고 간다. 오케이. 오, 숭어 뛰는 거 봐. 자, 여기 모래밭이라 정면으로만 치시면, 자, 내리면서 입질하는 거 보시나요? 내리자마자 입질. 자, 한번 캐스팅에 한 마리 나오고 하면 좀 귀찮긴 한데 100번 해야 되겠네 진짜. 자,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수. 맵찔이 없으면 미끼 다 먹은 거죠. 아이고야, 이거 가벼운데? 미끼만 무지하게 다 먹고 후킹은 안 되나 봐. 진짜 일단 이게 아니야? 설마, 그건 저주야. 일단 한 마리 달려오네. 와, 승어. 오. 멋지게 점핑하는데. 아, 진짜 이거 1타 1피면 속상하다. 1타 1피 아니야? 어. 아, 몇 번이야? 아, 진짜 100번인가 보다. 이게 상포 펴야 되나? 그래야 되겠는데? 회수하고 달지. 회수하고. 이 사람은 놀리려고 따로 오는 것 같아. 입질은 진짜 내리자마자 무지하게 하는구만 진짜. 어? 이거 덮었는데 되겠는데? 여보 이거 미끼 다 먹었나? 어 있다 한 마리. 빨리빨리 하다 주둥이 약해서 다 찢어져. 이 백쪽에서는 백쪽이 계속 나오죠. 예, 거기는 바닥이 여기 네. 여기랑 좀 다릅니다. 백쪽인데요? 네. 근데 그, 거기가 얼마 전에 사고 난 데죠? 네, 사고 나가지고. 예, 예. 그러잖아도 저 앞쪽에 무슨 사고 안내 경고문인가 그랬더니 트레버트에서 하시다가 빠지셔가지고. 아이고 참. 농산포 방파제에 사망 사고 있었답니다. 테트라포트 그냥 들어가셨다 빠져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될까? 오셨다가 꽝 치시더라도 바닷바람 쐬시는 거니까 그냥 바람 쐬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 정말 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 막 이러면 선상하시면 되잖아요. 11마리 걸린 거다. 바람이야? 저기 무슨 바람이야? 이 사람아, 경질대로 저렇게 흔들 수 있는 건 입질밖에 없어. 그죠? 바람이 아니고? 어우 너무 시원하다. 자, 입질이 끝났지? 일단 걷어내. 걷어내고 또 하고, 걷어내고 또 하고. 야, 요건 두 마리 정도 되겠다. 두 마리야? 아. 헐씨고. 박어? 뭐 큰 놈 걸렸나? 콕 했어, 콕. 쿡쿡도 아니고, 콕. 아, 어째 1타 1피밖에 안 되냐? 콕 했는데. 한 마리밖에 없잖아. 어. 사이즈 크지도 않네. 거기서 고기네, 그냥. 조금 났나? 여기 나와. 이제 네 마리지? 아이씨. 네 마리. 언제 잡고 있어, 이걸? 그냥 이왕에 이럴 거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 볼까? 응. 입질 오면 바로 그냥 참질하고. 아 못하다 이건. 힘만 잔뜩 들어갔지 이거 뭐. 빨리 회수할 거니까 그지? 오랜만에 한 마리 있다. 어, 보고 같은데? 망둥이? 이야. 이거 새끼 망둥인데? 어? 왜? 바늘도 터졌네? 어, 바늘을 끊겼네? 그러게. 얘는 웬만해선 망둥이야 뭐. 손맛도 아닌 것이. 아, 그 당찬 입질이 망둥이였네.
이야, 많이 풀렸다. 바닥에 보이네? 뭐라? 이거 내가 분명히 240m 감았는데? 하긴, 뒷바람이 솔솔 부니까. 와, 자기 240m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어. 뒷바람 때문에 높이 써가지고 그런가 봐. 고각 때문에. 난 신나면. 자기 신나면? 어. 어, 물이 줄었다. 부른 거지. 부른 거야? 응. 숟가락도 가져왔어? 아, 숟가락은 안 줬어. 자기야, 그거는 또 저기가 많은데. 응. 이거는 또 별로 없네? 아니, 할머니가 물줄을 잘못해 주셨네. 내가 여기 국물 살짝 부어줄까?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됐어, 됐어. 섞어봐. 아, 바닷가에서 먹으면 뭐래도 맛있지. 너무 멀리 쳤나? 이제 진짜 입질이 없는 건가? 아, 진짜 여유롭다, 근데. 우리 애기들도 저런 목소리일 때가 있었어. 아이고, 애기. 응, 조심해. 조심해야 돼. 잘 뛴다. 시현이도 저런 공주 되게 좋아했는데. 어, 비 온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자기 여기 잠깐 지키고 있을래? 쌍포 챙겨야 되겠어. 쌍포? 비 오는데? 어? 쌍포를 챙겨? 입질이 없으니까. 외바늘 채비로 던져봐야 되겠어. 뭔가 묵직하긴 합니다. 뭔가 프로펠러가 하긴 한다, 자기야. 어? 보리멸도 아닌데? 백조기다. 백조기. 자기야, 백조기를, 근데, 뭔가 백조기를 먹었어. 백조기를 먹었어? 어. 아이고, 먹었어. 어, 그러네? 엄청 큰 생선이 있나 보다. 엄청 큰 게 아니고, 이거, 이런 짓 할 건 저기밖에 없는데. 뭐? 붕장어. 내지는 광어.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아니, 어차피 그거는 못 살아. 그냥 여기 냉장고 안 써도 되나? 백조기가 밤에 나오는구나. 어, 어. 그러면 윗바늘 두 개는 16호를 하고, 아랫바늘은.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걸어놔도 괜찮겠어요? 괜찮지. 오히려 걸어놓는 게 더 낫지 않나? 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좀 올라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기 끝에 가서 잡을 때는. 엊그저께 잡을 때는 백조기랑 지금 안 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백조기 요만한 거 한 마리 나오네요. 아니, 큰 거인데. 어. 그쪽으로 가시갖고. 저거 있어갖고. 그, 여기 인사사고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어, 언제요? 뭐 한 20일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좀 멀리 쳐야 되더라고요. 아... 여기도 에이 접을까 그러다가 조그만 백조기가 나오길래 해 떨어지면서 뭔가 좀 조건이 바뀌나 해가지고. 수금 좀 있으십니까? 예, 예. 수금 있습니다. 공장을 해서 와야 되는데. 수금. 수금 있단다 사장님 여기. 백조기 조그만한 거 하나 잡으시다. 아이고 그거 살려주려고 했는데 꼬리를 뭔가 먹었어요. 아.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이거 안 털어내시고요? 털어내. 예, 예. 이거 그냥 뚜껑 어딨어요? 예. 여기 하셔가지고 여기 그냥 하시면 되죠. 아니 원투 하시면서 지렁이 그냥 못 만지시면 어떻게 해? 염장된 거 그냥 만지는데. 그렇죠, 염장된 거. 이건 그냥 못 만지겠어. 그냥 대충 만지는 거죠. 네, 그냥 버리세요.
저 비닐봉지 달라고 합니다. 예. 저기가 구석탱이로 가면 저 끝에로 가야 여기 현지인분들도 왜 여기서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백쪽이 굵은 거 나오는데 네. 근데 아유 그 테트라포트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잡아가지고 예 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마세요. 아유, 그 백쪽이 그래도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손상감 100마리씩 잡아가지고 되게 심심해요. 예 놀러 왔습니다. 선상이 재밌죠. 근데 개체수도 많고. 근데 지금 비 와서 저기까지 갔다 다시 좀 비 다 쳐맞을 것 같은데. 너무 흔들지 마세요. 네. 처음에 스크래치 나면 금방 죽으니까. 선상 아직 얘가 원투도 없었어요. 전 원투는 원래 한 20년 했어요. 아~ 그러다가 선상 빠져가지고 선상 한 5, 6년 하고 휴가철 돼가지고 비가 계속 왔으니까 출조도 못하고. 아 출조 못하니까. 아까 쭈꾸미도 가시겠네. 쭈꾸미는 이제 9월 1일부터 가야죠. 네. 어 이거 비 많이 오네? 이런 어? 여기 새겠다. 많이 올 비가 아닌데 이거? 어째 구워지네? 그러게요. 어. 그때 들어갔다 나오다 다 줬는데 이거 몇 시까지 버티면 되는데 우리 디진 못 산다. 저도 좀 던져보고 네. 없으면 좀 가야죠. 뭐 이거 비 오는데 아니요, 제가 우타 치면 됩니다. 네? 제가 우타 칠 테니까. 아하. 또 보리멸이 늦자마자 입질 할 때는 했는데, 네. 해 떨어지면서 딱 끊어지더라고요. 아하. 아, 다 일찍 오셨는데? 아니요, 6시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야, 이거. 이거 저불각인데, 이거? 네. 이렇게 보면 구름 별로 없는데. 아니 예보상은 오늘 12시 넘어서 오고 온다고 했거든요. 아니, 저도 예보 보고. 예. 근데 지금도 비가 오시나.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아이고 괜히 가져왔어. 비 와. 좀 뭐가 나왔어? 안 나왔어. 할 거야 계속? 모르겠어. 비 상태 보고. 참 낚시만 하면. 미친 짓을 놓는다.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예보도 다 틀리고 이거. 아, 근데 전국적으로 온다 했어. 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했어. 아니 12시 이후에 온다 그랬는데 네이버도 윈드파인더도 보리멸 입질도 이렇더라고. 중투를 치니까 모래밭인데 장타를 치니까 밑걸림이 있어. 그럼 우럭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 보리멸 한 마리 나왔잖아. 백쪽이? 백쪽이랑 보리멸 한 마리잖아. 예. 그 처음으로 일단 이렇게 했네. 입질이 딱 있을 시간인데. 작은 바늘 떼버리고. 아니 작은 바늘 다 떼버려야 되겠어. 말뚝일세. 응? 말뚝이야. 이것도 어복대가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처음 낚시하는 거지. 아, 탭도 안 끌었네. 내가 빵을 안 쳤잖아. 대상으로 잡았어.
앞에 슈퐁을 해도 나오는 보링혈인데 그게 자기 이거 좀 캐줘. 뭔겨? 보리멸은 어디든 있어, 모래받침에. 왔다. 야, 이거 백조기다. 백조기 아니면 이거 물고 늘어진 게 안하곤데? 보리멸은 저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지. 또 비 온다. 아, 내 쌍포 필려고 하니까 비 오네. 비와? 한 방울 맞았어. 그래? 비 온다. 뭐야? 슈퐁이네? 얘는 뭐 100m도 안 나간 느낌이야. 아, 진짜. 아니. 왜 내가 던지려고 하면 비가 오냐고. 어? 어디서 와? 야, 이거 아까 그거 물렸나 봐. 이런. 어? 어. 그게 아니고 옆으로 떠내려가 있어. 어. 뭐 있다. 어. 망둥이가 채비를 끌고 간다고? 자식 힘쓴다? 뭔데? 채비 엉켰나? 크다. 꽤 크다. 애기? 야, 이 꽤 크잖아. 이야씨. 이야, 뭐야, 이거. 수족이. 하긴 근데 수족이 인연 있나 보다. 지난번에도 저기서 수족이 잡더니. 와, 이거 엉켰어. 이야, 엄청 크다. 3자 넘겠는데, 이거. 사진 한번 찍게. 이야. 이야, 지난번에 망원포에 잡은 거보다 더 큰 것 같다. 더 작았었는데. 눈먼 고기죠? 어쩐지 물고 늘어지더라. 오, 크다. 3자가 넘네. 이건 냉절제 사진인데. 야, 지난번에 잡은 거 아버지 기세 사진이라고. 에이씨, 아까만 차 안 나가. 반점도 풀렸다. 슉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슉픽 소리밖에 안 나. 바늘 괜찮아. 괜찮아? 아까 저거 뿅? 외바늘인데 뭐. 오, 쟤 살아났다. 뭐야? 오우씨, 두들박이 꼬리가 나무.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큰 거 나올 줄 알았으면 큰 거 가져올 거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그지? 낚싯대가 어복대 맞네. 그러네. 어복대네. 낚싯대가 무거워서 그런가? 저 정도면 들렸어야지. 아, 백조기가 이 조기가 있잖아. 막 낚싯대를 끌고 가거나 하진 않나 봐. 저번에 그럼 낚싯대 들린 건 뭐야? 그건 다른 거일 수도 있어. 그거 진짜 저기 자기야, 그때 왜 조그만 우럭인가? 그 볼락. 엄청 막 했잖아. 볼락일 수도 있는 겨. 우럭? 어. 야, 볼락이 무슨 낚싯대를 드냐? 나 벌써 3.5바 두 마리째야. 야, 지난번 거보다 더 크다. 예, 선상은 선상대로. 아, 원투대로 맛이 따로 있어. 딴짓 할 수도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 아, 쟤한테 우산을 뺏는 방법이 있다. 뭔데? 먹이라고 조금 우산 밖에다가 던져주면 될 거 아니야. 나비야. 저기 형님, 물고기. 꼬셔야지, 그걸로. 이쯤에다 던져줘봐. 야, 거기 내 자리야. 던져줘봐, 톡. 소리 나게. 톡.
그래. 어. 와, 이야, 그래. 바늘 뺐지? 응, 뺐어. 됐어, 그래. 보리멸 40마리인데, 바깥에. 보리멸 100마리 잡아서 저거 한 마리. 고양이 뭐야? 부를까? 고양이? 응? 야옹이 부를까? 글쎄. 뭐, 어떻게 하지? 그 종이봉지 같은 거 없어? 그니까 종이봉지가 안 보여. 그런 거에다 넣으면 안 되나? 피티병? 보리멸은? 야옹이 위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쏘라주니까 먹다가. 아, 어디 갔지? 여기 저희가 바늘을 안 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얘는 뺀 거, 얘는 뺐어요. 아, 이놈 일단 여기다 담아놔야 돼. 그래도 BP에서 왔는데 쫓아버릴 순 없잖아. 걔 BP에서 온 거 아니야, 걔. 막 먹이 달라고? 오, 자기야, 우리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래. 근데 보리멸은 안 나올 거야, 이제. 성태가 좋아하니까 갖고 올라 그래, 지금. 뿌려, 알콜 좀 뿌려봐. 아이고, 씨. 보리멸이다, 야. 아이고. 어? 아, 사장님하고 원킨 건가? 눈맛 좋았는데. 네, 이제 11시니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8호 바늘 갖고 왔는데 굳이 5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2단, 3단 정도만 하셔가지고 8호, 9호, 목줄 10cm 그 정도 채비만 하셔가지고 그 도다리 원투낚시 채비 거기에서 채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몽산포항은 장타가 좋았습니다. 어? 보리멸 한 마리 잡았네. 아니 16호 바늘에 보리멸이 올라오네. 잘 보셨죠? 밤 11시에도 보리멸은 올라옵니다. 어우 제대로 부킹 됐네. 그리고 보리멸 하실 거면 바늘 좀 작게 하시고 미끼 지렁이 염장 하셔가지고 3cm 정도 2cm는 끼우고 1cm 정도는 나풀 정도 나풀거리게 정도 하시면 1타 1피 정도는 하십니다. 보리멸이 피날레를 장식을 해줬네요. 콧바람 쐬러 보리멸 노리러 왔었는데 해 떨어지면서 입질이 좀 뚝 뜸해졌다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간헐적으로 나온 건데 한 40분 정도 만에 한 마리 건진 것 같아요. 원투낚시 경험상 웬만해서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들물이 좋은 겁니다. 들물이 물 따라서 움직이는데 들물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과도 들물이 좋았고 그 초날물 9시가 만조고 지금 11시인데 약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입질이 큰 입질이 없었어요. 작은 녀석도 정말 간헐적으로 있고 보리멸 잡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